그 얘기가 사실이에요. 뭐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요즘은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니까 네네. 집안에 있는 CCTV를 통해서 뭐 엄마를 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저희 고향집이 너무 이제 알려져가지고 거의 관광지가 거의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당에 이렇게 CCTV를 설치해놓고 이제 뭐 무슨 일이 혹시나 있을 수 맞아요. 있어서 이렇게 설치해놓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수시로 봐요. 오빠들도 보고 저도 이제 아빠가 보고 싶을 때 이제 맨날 핸드폰으로 이제 CCTV 틀어. 실시간으로 네. 볼수 있게 됐죠, 네, 요즘. 볼수 그렇죠, 있게 돼서 이제 그러면 아빠가 이제 마당에서 항상 손님분들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 사진 찍어 주시고 그러고 계세요. 아, 지금 살고 계신 집에? 네네. 진도? 그래서 관광객이 거의 하루에 많을 때는 2천 명씩 마당에 꽉찰 정도로 오세요. 비가 와도 많이 오시고. 진도죠, 지금? 네, 진도. 왜냐면 거기는 근데 진도군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네요. 왜냐면 관광객이 계속 관광객이 진도로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뭐 아는 분이 야, 그 앞에 좀 편의점이라도 하나 내가 내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얘기. 저희 안 그래도 저희 고모랑 고모부가 그 특산품을 파시는데 앞에서 파시고 계세요. 야, 이게 가족 경영입니다. 패밀리 비즈니스. 나도 지금은 이렇게 부모님의 자랑거리고 그다음에 그냥 자랑스러운 우리 예쁜 내 새끼지만 예전에 미운 우리 새끼였던 적도 있었어요? 그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입도 없었고 이제 막 활동을 많이 못하니까 그때는 조금 저도 막 눈치가 보이고 그랬었는데 근데 수입이 없다고 그래서 미운 우리 새끼는 아니죠. 수입이 없을 때 부모님 돈을 훔쳤을 때가 그래서 돈 없을 그냥, 때는 이제 생활비 좀 보내달라고 맨날 그랬어가지고 그 정도는 뭐. 네. 엄마 맨날 돈만 갖다 쓴다고 그랬겠지. 돈덩어리라고 막 그랬거든요. 돈덩어리. 네. 지금은 얼마나 돈덩어리가 좋아하시겠어. 네. 지금 진짜 진짜 말 그대로 돈덩어리가 됐네요. 복덩어리도 이런 복덩어리가 없는 거야. 근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 이제 가수의 꿈을 꾸고 처음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8년, 8년 9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혼자 하셨구나. 그럼 8년, 9년을 중간중간에 기획사도 있었는데 혼자 할 때도 많았었고 네, 그래서 혼자 다닐 때는 너무 힘들고 막 서럽고 20살 때 그래. 그랬던 것 같아요. 저런 인재를 몰라보고서 네, 혼자 저기 창녕 그쪽에 이제 내려갔었는데 다 다른 가수들은 차에서 따뜻하게 이제 겨울에 차에서 다 대기하는데 저만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천막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천막 안에 저 혼자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추워가지고 막 이렇게 잠바 입고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조금 서럽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럼. 네.